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데프잼 타일랜드 유튜브 계정에 지금 막 업로드된 따끈따끈한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베스와 라치오가 함께하는 뮤직비디오 Go Hug을 보려고 해요. 가사가 업로드 됐을 때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 좋겠지만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밖에 찍을 시간이 없어서 아주 순수하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 감상평들을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고 탈베스와 라치오의 협업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사실 음악적으로 뭔가 접점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접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아티스트가 협업을 한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라치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팝적인 음악을 하는 래퍼고 탈베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코어하고 락스타적인 음악을 만드는 래퍼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 뭉치다니. 굉장히 화합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자, 여기 더보기란을 보니까 뮤직비디오 연출에 나보이웨이 형님이 참여를 하신 것도 있어요. 진짜 이 예상할 수 없는 음악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베스와 라치오가 함께하는 Go Hug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야,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Go Hug이 무슨 뜻이야? 이거 약간 발음 영어식으로 하면은 Go Hard를 약간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 오! 어, 이거 뭐지? 어, 되게 느낌 되게 좋은데? 탈베스가 이 곡에서는 약간 이모 랩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와, 진짜 저 근데 이 여성 상대 배우분 두상이 저렇게 이쁜 거 처음 봤어. 근데 저런 머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나도 지금 이런 머리 하고 있는데. 아. 잠깐 탈베스 벌스 들으니까 저는 좀 생각해본 게 있는데 요즘 한국 힙합에 탈베스 같은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이모 힙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뭔가 힙합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락의 느낌도 같이 이렇게 수반돼서 가져가는 래퍼들 있죠. 그런 음악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다들 보면 다 락스타 같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막 래퍼들이 입는 뭐 옷들이 그런 게 입는 게 아니라 다 락스타처럼 입는단 말이에요. 탈베스가 여자 배우랑 연기하니까 락스타의 사랑 같다. 락스타의 사랑. 그래, 맞아. 이거는 탈베스의 어떤 랩핑이나 느낌들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라치오예요. 여기서 어떻게 뱉어낼지가 너무 궁금해. 어, 이거 약간 기대 이상인데? 오! 야, 잘한다. 와, 라치오도 이런 음악 만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어, 저 의외의 발견이야. 원래 사실 팝적인 음악들만 이제 자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데? 야, 이거 완전 락 페스티벌 있잖아요. 뭐 몇천 명 앞에서 마이크 잡고 부르면 이거 난리 나겠다. 훅 파트에서 다 점핑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지. 난 이미 다 상상했다고.
팬의 입장에서 go hard이 go hard로 들려. 자꾸 go hard. 아, 그녀가 떠났구나. 어, 저 아카펠라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이거 넣은 거 되게 좋은 선택이야. 오, 좋은데? 되게 좋은데? 아, 진짜 의외의 조합인데, 의외로 너무 좋아가지고 전 좀 굉장히 깜짝 놀랐어. 와, 뭔가 서로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뭉치니까 뽐 하면서 되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확실히 자신만의 음악적인 자아? 이고가 저는 진짜 보이는 래퍼라고 생각했어요. 뭐 수많은 태국 래퍼들이 있는데 딱 탈베스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 딱 그 스타일, 그게 있어.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게 유니크해 보이고 되게 좋아. 사실 저도 이제 태국 래퍼들 중에 뭔가 락적인 느낌을 넣어서 약간 이모 랩 이런 느낌을 이제 만드는 래퍼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탈베스가 제일 잘 어울린다. 제일 뭔가 락스타다운 느낌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곡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라치오가 베트니까, 라치오는 라치오만의 그 외국인이 느꼈을 때 특유의 그 태국어 성조로 된 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니크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좀 코어한 음악에도 뱉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 서로 반대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의외로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저는 좀 새로운 걸 봤어. 이 곡에서 좀 뭔가 새로운 걸 봤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